아멘. 큰 박수 주님께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신천지에 제가 12월 달에 그 여기 일산 킨텍스에서 세상에 6,400명이 신천지 신학원을 졸업한 수료식 장면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천지에 빠져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 수 있죠. 이것은 신천지에서 교회를 말아먹는, 교회를 통째로 먹어버리거나 또 교회 침투해서 성도들을 빼내고 그래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교육시켜서 지옥 보내는 일을 하는 이 교육 장면을 캡처한, 자기들이 찍은 건데 이게 유출이 되는 바람에 노출된 거죠. 일명 신천지 산 옮기기 작전입니다.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 다 씨 뿌린 곳에 가서 뭐하래요? 추수하라고 그러죠? 작년 그 작년에 그 통계를 보면은 그 추수밭에 보냈던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냐면 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본대요. 그 교회에서 나를 이상하게 본대요. 그러나 그 교회에서 이상하게 본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내가 누군가를 뭐예요? 빼내러 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밭이 아니야. 남의 밭인데 이거를 훔치러 왔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막 두려운 겁니다. 도둑놈 제발 내린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남의 밭이에요? 우리 밭이에요? 아니 도둑놈이 뺏어가지고 우리 것인데 소나기째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남의 건데 내가 뺏으러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우리의 밭, 우리가 추수해야 할 터전입니다. 맞죠? 이제 앞으로 전도 방향은요, 추수밭 전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이는 교회의 통로 입구에 가서 모이죠? 뭐 정해진 시간 딱 있잖아요. 모이지 말라 해도 다 모이잖아요. 우리 그 시간 뻔히 알잖아요. 맞죠? 그 내부 안에 들어가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내부 밖에서 시작하는 시간, 끝나는 시간 거기에서 잡는 방법이 많습니다. 또 안에 들어가서 지금 활동하신 분들을 통해서도 잡아내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추수밭은 예배드려 주는 것이라는 그 관념을 버리십시오. 교회 앞에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교회 가는 그 시간 때에 그 교회 꼭 앞이 아니고 약간 골목 떨어지면 항상 그 길로 다 들어가죠. 호기들이 그 길밖에 없으니까 거기 가서 보고 있다가 인상이 좋고 아 저 사람이 참 괜찮다 하면은 가서 이제 아 제가요 지금 교회를 알아보는 중이다. 왜 그러느냐? 내가 아는 누구누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신앙을 열심히 하다가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다가 뭐하냐? 시험 들어가지고 누구한테? 목자한테. 알겠죠? 목자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 쉬고 있는데 좀 제가 여기다 인도를 하려고 했는데 나는 너무 멀다. 안양이니까 멀죠? 되잖아요. 안양이니까 너무 먼데 전도 좀 부탁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뭐예요? 지금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전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바로 그러면 뭐하냐? 전화번호 달라고 해요.
그럼 바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어때요? 자기가 관리를 해. 맞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내가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밖에서 되도록이면 3개월을 버는 겁니다. 뭐라고 3개월을 버느냐? 내가 이제 이렇게 시험 들어가지고 이제 만날 거 아니에요. 한 번은 만날 때에 내가 이렇게 시험 들어가지고 마음에 상처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일이 있는데 항상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데 마음은 두렵고 하는데 지금 일들이 너무 많다 아니면 가족이 핍박이 있다 해가지고 제가 가끔 한 번은 나갈 수 있는데 3개월 후에는 이제 확실하게 내가 다녀줄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3개월을 벌어놓는 겁니다. 이 3개월 동안은 뭐 할 거냐? 그 사람이 나를 관리를 해요. 그럼 내가 만나러 가면 만나줍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간증도 하고 이해되죠? 간증도 하고 하면서 내가 예전에 믿음이 좋았을 때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시험 들어서 떨어진 걸로 한 겁니다. 옛날에 믿음이 좋았을 때에 나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있었어요. 아주 내가 그때 아주 열정이 대단했고 나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어디 갔느냐? 회로 만드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아니면 지방으로 만들어서 또 다시 이사 왔다라고 해서 나중에 만나기도 되고요. 이 3번은 누구냐? 교육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간증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모략이 들어가는 거죠. 어느 정도 나를 좀 가까워지고 한 달간은 좀 사귀는 기간으로 가져도 좋습니다. 막 너무 급하게 가자마자 막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한 달간은 끌어당기고 한 번씩 가면서 한 달에 한 번 가도 좋아요. 맛배기만 모이면서 이제 그 사람을 나를 완전히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그 간증 속에 소개했던 사람을 이제 두 달째 들어갈 때는 출연을 시키는 겁니다. 어느 날 둘이 있을 때 전화가 온 것처럼 아니면 우연히 마주치는 것처럼 이게 모략이죠? 이건 누가 명령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제가 수료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전도사 신학생 출신도 많습니다. 바벨론 교회 간판이 있어요 없어요? 간판 있고 전직이 그 활동이었기 때문에 가서도 얼마든지 익숙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을 통해서 산옮기기 작전이 들어갈 겁니다. 교회는 50명 이하 교회. 근데 절대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세운 교회보다는 누군가에 의해서 추천에 의해서 들어갔다든지 자기가 세운 교회 아닌 교회 있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이제 1차. 그 교회에 이제 우리가 추수당해 가는 건데요. 먼저는 우리 뭐 집사님들이 그 교회가 있다면은 추천을 하시면 돼요. 제가 아시는 분들 분 중에요.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아주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데 요즘에 몸이 아파서 치웠는데 이제 다 회복이 됐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일하시면 딱 좋겠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 들어보니까 사례비도 안 받고요. 봉사로 하겠대요. 누구한테 얘기해요? 누구한테? 목사님한테.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이제 그 들어가는 분은 어떤 전도사로 들어가야 되느냐? 교육 전도사가 아니고 신방 전도사. 알겠죠? 신방 전도사 하면은 각 가정마다 신방 해야 하네요. 뭐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우리 큰 교회보다 거기는 뭐 작죠. 그 가정 가정마다 신방을 다니기 때문에 그 심령들을 다 내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신 분들은 절대 말씀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리언 입으라 그랬죠? 확실하게 이리언 입어서 이제 그 교회를 우리 식구하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안 돼요. 50명 이하 교회는 진짜 목사님이 어떤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막 놓고 있어요. 왜? 큰 교회도 다 사람들이 큰 교회로 가지 작은 교회는 안 와요. 돈 내야 되지 힘들지.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전도만 하면 어쩌냐 티입니다 이제. 그러겠죠? 전도하는 방법도 어떻게 하느냐? 그 교회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하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인 보내죠 우리는? 뭐? 뭘로? 모략. 안 나옵니까? 튀어서? 모략 나오셔야 됩니다. 사인 보내요. 제가요 오늘 사랑 12번 출구를 지나갈 테니까 그쪽으로 나오세요. 몇 시에. 그럼 미리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하고 그 전도사로 들어갔던 분하고 같이 걸어와. 그러면 출연. 제가요 저기 이사 왔는데 여기 혹시 말씀이 좋은 게 없을까요? 그러면 되겠죠?
그럼 뭐예요? 어, 우리 교회 오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어, 옆에 증인도 있겠다. 어, 우연히 전도한 거 다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도 당해가는 겁니다. 그럼 전도 당해가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요직을 차지해야 돼요. 요직을 차지하려면 저는요, 예전에 신학을 했습니다. 지금은 애들 키우느라고 지금 이렇게 집에서 사는데 옛날에는 신학을 했습니다. 목사님께 이 말 들어갔다 하면 또 어디다 세워요? 안 그래도 일꾼 없는데 부녀회장, 장년회장 세우겠죠? 이렇게 해서 세우고 또 우리가 뭐 전도활동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또 어디 지역에서 우리 전도활동하니까 우리 고기들 좀 그쪽으로 좀 놓으세요. 가면 되죠? 우리 추수꾼들 어거 가서 전도당에 가는 겁니다. 이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 만약에 전도사가 있었다. 그럼 이 전도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이 쫓아내야 되죠. 다음에는 살려야 되겠지만 우선은 그러죠? 그러면 우리 성도가 우리 전도사와 모략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일으켜서 목사님께 뭐예요? 아, 이제 집사로 들어갔어요. 아, 나 목사님 나 이 교회에서 신앙 못하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 전도사님 때문에. 근데 한 사람이 아니야. 또 그래. 어떻게 해요? 나가시오. 그러면 또 한 사람이 다른 추수꾼이 또 뭐예요? 추천을 하는 겁니다. 아, 이제 전도사님을 하나를 뭐예요? 이제 추천을 했어요. 또 다른 집사가. 어? 전혀 다른 집사가 우리 식구죠? 근데 이러는 분이 있는데요. 진짜 그분도 아주 대단하신 분인데 목사님 이분이면은 아주 우리 교회가 굉장한 발전이 올 겁니다. 근데 저번에 들어온 전도사에 의해서도 어때요? 막 발전이 막 눈에 띄게 돼. 50명밖에 없는데 어때요? 갑자기 막 어? 70명, 80명 기분이 좋아. 그래 또 돈 안 받는다. 또 봉사로 하실 분.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봉사로 들어가실 분은 아무리 봉사로 들어간다 해도 차비는 줄 겁니다. 신방을 해야 되니까. 그걸로 우리 헌금하면 되겠죠? 헌금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교회에 하나씩 채워지고 이제 그 전도사를 쫓아내고 다시 우리가 추천한 전도사가 또 세워져요. 그럼 요직 요직에 다 우리 식구가 세워져 있어요? 안 세워져 있어요? 이제 마지막에는 누구를 보내야 돼요? 누구? 걔 보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를 또 보낼 때도 어떻게 보내냐. 우리는 이제 각 성도들 마음 다 잡아버리면 되죠? 뭐 1대1 관리 다 들어가 버렸는데요? 다 붙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회장님도 우리 식구니까 어때요? 구역도 우리 식구하고 다 분배를 해서 나눠주고. 또, 이제 목사님을 내보낼 때도 또 어떤 성도가 문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장로에게. 장로에게. 장로가 최고의 그 목을 치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장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는 어때요? 한 사람이 그랬으면 모르는데 장로하고 아주 절친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귀어놓으면 되죠? 장로 마음 싹 잡아야죠. 그래서 뭐 이제 다음에는 목사를 내보내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강사님 중에서나 전도사님 중에서 선교사님 중에서 우리 전직 목회하신 선교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한 분을 유능한 분이 있는데 명패까지 다 있죠. 우리 교단 어디 뭐 신학을 했다라는 게 다 있잖아요. 모시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이제 단에서 설교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뭐라 하냐? 목사님 저희들은 말씀에 갈급한데요. 말씀 좀 주세요. 어? 그때부터 교육이 들어가. 여기가 이제 신학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와 너무 좋다. 먹을 수 있겠죠? 이전에는 우리가 바벨론 계열을 세워서 우리 식구를 넣어서 전도를 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지교회, 다른 뭐, 지파에서는. 그러나 그것은요, 돈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들고, 세월 따먹입니다. 이제는 있는 것을 먹어야 돼요. 이게 사람기기 작전입니다. 이해됐죠? 이제 이것이 좀 발전되면 어때요? 이제 70명도, 80명도, 100명도 먹을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할 겁니다. 그러나 이 방법들이 밖으로 세면 돼요, 안 돼요? 비밀이죠?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길가에 가다가 차 안에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구역원에, 지금 여기 들어오지 않은 구역원에게도 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사명자니까 지금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한 겁니다. 그래서 기분 좋죠? 네, 박수 한번 칩시다. 이야. 네. 예, 불 좀 켜주십시오. 홈페이지에 보면 그 게시판에 그 올라와 있는 거 있습니다. 영상 하나 이따가 좀 준비해 주세요. 제가 포털 사이트에 신천지에 대한 비방 글들을 제가 신천지에 대한 글들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즉각 신고가 들어가서 그것을 볼 수 없도록 계속 신천지에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박인민 목사 올린 글들을.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제가 아예 우리 홈페이지에 올렸더니 포털 사이트에 못 들어가니까 다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거예요. 조회수가 만 건이 넘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신천지 잡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할 건데요. 아까 이제 그랬죠. 그 교회를 세운 교회 다임 목사가 세운 교회는 가지 마라. 가기는 가는데 그건 예착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신천지가 어려운 곳이에요, 사실은. 예. 네, 뭐 산홍교회 같은 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그 몇몇 교인들을 빼내가는 거는 어디든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중국교회 장경동 목사학교 예전도 회장이 신천지였습니다. 청년 회장이 신천지였습니다. 수백 명 빼갔습니다. 아시죠? 좀 들어본 얘기입니까? 사랑의 교회, 오늘의 교회 수많은 대형 교회에도 신천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수십 명씩 빼갔죠. 서울영화학교 왔다는 얘기했죠. 근데 우리 교회가 참 신천지가 활동하기 진짜 어려운 게 일단 시간 타임입니다. 우린 11시 예배 들어가면 보통 12시 반 넘어서 1시간까지 끝내버립니다. 보통 교회는 12시에 끝나니까 12시부터 1시까지 교제도 하고 밥도 먹으면서 사람을 사귈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1시 예배 끝나버리니까 자기네 교회 예배가 1시라니 말이야. 신천지 예배가. 아, 우리가 밥을 호출하게 빨리 먹을 수밖에 없어. 교제할 시간이 없는 거야 우리 교회는. 예? 그게 다 작전인 거야. 그러니까 신경질을 내는 거야. 목사가 예배 늦게 끝낸다고. 왜냐면 자기들이 전략적으로 모자갈 수 있는 시간 송도하고 친근하게 전해갖고 밥 먹으면서 꼬셔가지고 자기가 1대1 관리를 가야 되는데 1대1 관리 들어갈 시간이 없는 거라. 예? 우리 1시에 자기들 모임이 또 있으니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교회는 다 12시 끝내줘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관리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 교회만 유독 안 끝내는 거야 예배가. 네. 관리를 따로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안 되니까 이 성도들이 100% 모든 성도가 박인민 목사를 좋아하니 이걸 어떻게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래도 어떻게든 이제 이거를 좀 꼬셔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밖에서 성경공부 좀 하자고 이렇게 몇 명 꼬셨는데 또 내가 설교를 했을까 안 했을까? 교회 밖에 성경공부 하자는 것도 다 신천지다 이렇게 얘기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 만나자고 밥 먹자고 밥은 먹었는데 밖에 우리 성경공부 진짜 잘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같이 하면 안 될까 했더니 이상하네 이 사람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또? 교육이 잘 됐으니까. 그러니까 신천지들은 교육이 안 된 교회 한 달에 한 번씩 이단 얘기를 해야 돼요. 예? 이거 안, 왜 그럼 신천지 얘기를 하냐? 여호와 증인도 이단이고 하나님에게도 이단이고 뭐 정명석 YSD 이단이고 다 이단인데 신천지 이단은 교회 안에 침투 들어와서 교인들을 빼내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예방교육이 안 되면 안 돼. 여호와 증인들은 하나님에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집에까지 찾아오는데 교회는 안 찾아옵니다. 근데 이 신천지는 악질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도 악질이 있고 조금 덜 악질이 있는데 신천지는 악질에 속합니다. 아까 그 여자 입을 찢고 싶지만 어떻게 화면을 찢을 수가 없고 그러잖아 그치? 그래서 이 통째로 교회가 말려들어간 교회. 그러니까 함부로 교회를 선택하지 말라는 게 아까 그랬죠. 자기들이 바벨론 교회를 세웠다. 정통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 교회를 세웠다. 목사를 개라고 부릅니다. 아까 개를 쫓아내야 되겠죠? 그러잖아요. 개가 목사, 목사를 개라고 얘기해요. 그 신천지 애들은. 그래서 곳곳마다 어떻게 했냐면 기존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그냥 기존 교회, 대한민국 장로교 간판을 걸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간 사람이 신천지가 되어버리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선택하지 말라는 얘기 그 얘기입니다. 곳곳에 신천지 교회가 있습니다. 예? 목사도 있고 있는데 그 교회가 신천지 교회라니까 그 교회로 그냥 정통 교인자하고 들어갔다가 등록했다가 신천지 교회 빠져버리는 거라. 그런데 아까 그거는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다른 지파는 이 말이에요.
신천지는 12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만희 씨라는 사람이 80이 넘었습니다. 곧 죽습니다. 그 양반이. 지가 예수래. 지가 보혜사 성령이래. 이 사람은 공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유대의 장막성전이라고 그 옛날부터 이단들에 그 속해서 이단들 갔다가 저 이단들 갔다가 배운 것을 모집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비유풀이니 뭐 이런 해서 성경을 아주 그 자기네 그 식으로 필요한데 처음 듣는 사람들은 확 가버립니다. 비유풀이라고 하니까. 예. 근데 이제 자기 이만희를 믿는다 뭐 신천지라고 하는 것을 놓칠 않고 하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거 좀 신기하네 이러면서 이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빠져 들어가면 못 빠져 나오죠. 왜? 거기는 미혹의 영이 있으니까. 미혹의 영은 뭐냐면 마귀의 그 조직 안에 들어 있는 우리 영을 미혹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한번 여러분의 영을 사로잡으면 어떤 말씀이 들어도 어떤 세상에 어떻게 그 할아버지가 틀리한 그 할아버지가 얘기한 것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믿어지겠어요? 그 보통 사람을 생각이 되겠어요? 근데 미혹의 영, 그런 교육을 받고 나면 신기할 정도로 미혹영이 확 그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무슨 얘기를 해도 다 그냥 아멘입니다. 그게 미혹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미혹영에 빠져버리면 그렇게 천사같이 신앙생활 순종 잘하던 사람이 악랄한 그런 악한 영이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예, 자기 신분이 노출되면 아주 악하게 행동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단에 한번 빠지면 가정도 버립니다. 가정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볼 때 어머니가 자식 안 버릴 것 같죠? 신천지에 빠져버리면 가정 버려버립니다. 예. 자기가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 미혹영이 그를 잡아버리기 때문에 그 미혹영은 악한 영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돌아오기 쉽지 않습니다. 예. 가짜로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안양에 가면 진용식 목사라고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이 예, 상담하는 거 거기에 반드시 상담을 받아요. 그 상담을 거절하면 그 사람 돌아온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해서 그렇게 하려 가는데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도 모르게 아 애국에서 내가 과거에 이분 때문에 신앙생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분 때문에 내가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분이 마치 선교사로 갔다가 방금 들어왔다고 이분이 얼마 있을지 모르겠는데 같이 선교 공부 좀 하면 안 될까? 한번 해야 돼 말아야 돼? 그건 틀림없이 신천지입니다. 아 이거 목사님한테 말하지 마. 목사님들이 기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 교회 밖에서 그냥 그냥 말하지 말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 맞았다면 신천지. 여러분 지금 이 가운데 신천지 공부하다가 저한테 들켜가지고 신천지도 모르고 공부하다가 나하고 상담한 다음에 돌아온 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 중에 지금 몰라 자기도 몰랐어요. 그냥 하도 친절하게 따라가서 몇 번 했는데 좋아 그럼 갔어. 에? 근데 이제 내가 그걸 알고 나하고 얘기 좀 하십시다. 그래서 이 신천지 이만희 영상을 보여주고 신천지에서 무슨 교육을 하는가에 대해서 비유풀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여주니까 이게 맞네. 그래서 놀래가지고 예? 공부를 중단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 여러분들이라고 예외가 없다 이 말. 아까 신학생도 있었고 무슨 전직 목사도 있다고 그랬죠. 수두룩 빡대기입니다. 미혹영에 잡히면 그런 노인네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믿어진다니까. 예? 믿어진다고. 그리고 가정 버리고 다 버려버리는 거라. 애들은 학교 공부 안 합니다. 왜? 공부해서 뭐 하겠습니까? 14만 4천만 들어가면 지상천국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데. 에? 근데 곧 이만희가 곧 죽습니다. 에? 이만희가 곧 죽어요. 벌써 신천지는 그 아들한테 지금 이기할 또 에? 저기 저거 누굽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 저기 저 그 누굽니까 그 교주가 죽었어요. 살아났죠? 안 살아나네. 그래서 부인한테 이제 어머니 하나님 믿어라 해가지고 또 부인 이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여러분 이단이 죽으면 끝날 것 같죠? 절대로 안 끝납니다. 왜? 그 사람들은 이미 미혹되기 때문에 그냥 아들이 그냥 또 하나님이다 그러면 또 아들 믿고 다녀. 그래서 우리 교회 서울영광교회 이제 몇 명한테 이제 만나자고 공부하자고 그러니까
아, 우리 목사님이 밖에서 성경 공부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이단들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신경질을 내면서 예, 이년아 잘 먹고 잘 살아 이년아. 그리고는 전학 끊고는 우리 교회 오지 않는 그게 신천지였어요. 나 조성아 주 세상에 그 이분이 전도 당해서 왔는데요. 또는 뭐 내가 뭐 신천지라고 써놓고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김은혜 집사라고 그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데 이제 긴장될 거 아닙니까? 아줌마가 처음으로 그런 시험 뭐 보니까 그 뒤에 앉았던 아저씨가 아 뭐 긴장하지 말라고 뭐 한마디 해주더래요. 예? 오히려 친절하고 그러면서 나는 교회 다녀야 되는데 어느 교회 다녀야 될지 모르겠어 이러더라는 거야. 예? 이사 왔는데 교회를 찾고 있다고 아주 잘생긴 점잖은 신사가 그러니까 이제 김은혜 집사는 또 이름도 은혜잖아. 예? 얼마나 은혜스럽게 전도하고 싶겠어. 어우 우리 교회라고 우리 목사님 너무 훌륭해 보이라고. 아 그래요? 그럼 전화번호 하나 주세요. 이래가지고 김은혜한테 전도를 당한 거야 그 남자가. 예? 그 남자가 전도당하고 이제 자기 부인과 함께 우리 교회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 나는 이러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진짜 신사예요. 잘생겼고. 내가 이제 여기 봐. 목사님 저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자주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 집사람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전도자입니다.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전도자. 자기는 사업 때문에 교회를 자주 못 나옵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은 진짜 목사님 유심히 봐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나한테 그러더라고. 뭐가 어마어마한지는 모르겠는데 알았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신천지로 이제 부부가 아닌 거야. 부부가 아닌데 부부인 것처럼 하고 와서 그 남자는 전도를 당해 와야 되는데 우리 교인 중에 누구를 모를 거 아니에요. 서울연구원교회 한 명을 보내라 그러니까 서울연구원교회 아는 사람 파괴해버리고 나 서울연구원교회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니네가 부부라 이장하고 가가지고 모략을 세워라. 그리고 너는 그냥 빠져. 에? 그 부위만 심어놓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 부위 안 빠지고 오는데 아주 그 이제 셀에 넣어놓으니까 이제 셀 사람들을 꼬시기 시작하는 거죠. 1대1 관리가 들어가는 거라. 그리고 순진한 김은혜도 이제 친절을 베풀으니까 밥도 같이 먹고 그러는데 성경 공부 같이 하니까 어? 그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아, 목사님 예배도 늦게 끝내지. 자기 교회 모임도 못 가지. 몇 명이나 빼가야 될 텐데 몇 명도 빠질 수도 없지. 신경질내고 빠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직 이제 그 서울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어. 얘는 소문이 나가지고 아 그 교회는 진짜 가지마 진짜 성질아. 그렇게 해서 소문 나가서 서울연구원교회는 안 오는데 이제 김포연구원교회는 내가 홈페이지에 일부러 깔아놓는 겁니다. 신천지 예방법, 신천지 분별법.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들이 홈페이지 먼저 들어와 볼 거 아닙니까. 신천지당 경계를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근데 이 교회는 뭐 당연히 목사가 포털 사이트부터 시작해서 팍 올려놓고 예? 그때 검색 건수가 수만 건이니까 조금 이제 조심을 하겠죠. 근데 이제 당연히 목사가 개척한 교회가 또 카리스마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접근하기 쉽지는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마 오기는 왔을 텐데 활동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그 아까처럼 사농기기는 어렵다는 건 파악을 하겠죠. 예? 사농기기는 어렵다 파악을 해서 어떻든 예, 이거를 몇십 명은 빼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제가 예, 그 신천지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 예, 장기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정상적 헌금 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추수꾼들 대부분은 이게 경제상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출한 사람,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 종일 무료 봉사 사역자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자기 그 신천지 교회 헌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헌금하는 척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열심히 보면 알 수 있고요. 교회 오래 머문다 봤지만 가정생활 생활상 자기 사생활을 극도로 그 노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투명하게 하긴 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신방은 아주 무조건 거절하는 거죠. 신방하면 안 돼. 싫어. 왜냐면 사진 찍히는 것도 싫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사진을 찍는데 극도로 사진 찍는 걸 거부하면 우리 서로
왜냐면 강남교회라고 그 하곡동에 있어요. 강남교회라고 있는데 강남교회가 난리 나버렸어요. 여전도 회장들이 다 신천지인 거야. 에? 그래가지고 이제 다윈 목사가 신천지 하곡 그 발산역 쪽에 그 신천지 모임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집사님이 마운 카메라 가가지고 신천지 입구에서 전부 다 사진을 찍어낸 거야. 전부 다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거기 그 들어간 사람 다 사진을 찍었더니 자기 교인들이 거의 다 들어가고 있는 거야. 예? 그 사진을 다 공개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아니라고 막 부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다게 가짜 눈물까지 흘러가면서 목사님 진짜 억울합니다. 세상에 나를 신천지로 모을 수 있습니까? 근데 사진이 있으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내가 기절하게 놀란 것은 우리 교회 서울 영광교회 시험 들어 나간 사람이 몇 명이 거기 신천지에 들어가 있는 거야. 너무 가슴이 아팠어. 그래서 한번 길에서 만났어요. 집사님 그럴 수 있어? 어디가 네 신앙생활 잘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목사님 누구한테 들었어요? 나 신천지 아니에요. 왜 그렇게 억울하게 말하세요? 내가 사진 안 봤으면 진짜 당신 말 믿겠네. 뭐하는 짓이야?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그래도 끝까지 아니라는 거야. 당신은 말하기 싫어. 나한테 무슨 인사도 하지 마. 속이 상해가지고 아주 거짓말을 임벗듯이 밥. 아니 사진 증거도 있는데도 자기는 신천지 상관없다. 신도들의 정보를 다른 데로 빼돌리거나 신도들에게 교회 밖에서 성인 공부를 하자고 권유하는 사람, 이거 100% 신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밖에서 교육자들 몰래 담임 목사 몰래 공부하자. 여러분 공부를 하면 담임 목사한테 사인 받아야 됩니다. 신학대학도 담임 목사 몰래 에? 아니 담임 목사에 사인 안 받고 신학대학 학생 받는 게 어딨어요? 에? 권사님이 목사님 저 사실은 신학 졸업했습니다. 전도사 됐습니다. 누구 허락 받고 전도사 됐어? 에? 내 사인 받아갔어?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로 오라고 그래서 아 그럼 안녕히 가시라고. 몇 년 뒤에 우리 교회에서 와서 사역하고 싶대. NO! 담임 목사 허락하시고 우리 가서 무슨 공부를 하냐 이 말이야. 목사님의 설교나 교회 정책에 불평불만을 털어놓고 목사님 비리가 있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암암리에 유포하는 사람, 신천지는 하고도 남죠. 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성 성도들하고 아주 제가 아주 이게 그 상당히 제가 그 예민하게 격리하고 있는 담임 목사 여러분 나하고 같이 있을 시간은 거의 없죠. 예. 공개된 거 외에는 절대로 제가 차단합니다. 왜? 예. 나 CCTV 다 달아놨습니다. 나를 공개적으로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를 대라 이거야. 나는 교육자들하고 함께 안 합니다. 카톡으로 보고 해. 카톡으로. 예. 오, 나 시대가 그랬으니까. 예? 아니, 가짜로 사람을 모함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육자들 철저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목회하는 사람은 당당실에 CCTV 달아놔야 돼. 예. 공개된 장소의 상담 외에는 목사님들 무슨 커피숍에서 누구를 만나?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성 사역자든 남성 사역자든 공개된 장소에서 교회의 불만 불평을 터뜨리는 분들이 있어요.